예, 우리가 구성할 어플리케이션의 형태가 어떠할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코드를 이렇게 어센티케이션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마지막에 있는 엄브렐라,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성할 최종본이에요. 최종본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엄브렐라 들어보시면은 럼블하고 럼블 엄브렐라 두 가지가 있는데, 럼블 엄브렐라 외에는 우리가 지금 실습할 임시 코드이고, 최종본은 럼블입니다. 럼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채널 같은 경우도 리스팅즈가 있고 럼블 있잖아요. 요 럼블 이게 최종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오센티케이션도 마찬가지 리스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습이고 럼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오센티케이션 장에서 다룰 최종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각 장의 각 제목의 럼블 부분을 들어와서 실행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프로그램 프래그매틱 북셀프라고 되어 있나요? 맞네요. 또 프래그매틱 북셀프. 아우 발음하기 힘드네. 예, 프로그래밍 피닉스 1.4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소스 코드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쯤 있으려나요? 여기 있군요. 소스 코드 되어 있죠. 여기 글자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소스 코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폴드에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제가 만들어둔 거예요. 여기서 엄브렐라 설치해서 구동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코드잖아요. cd 엄브렐라에다가 럼블이죠. 럼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럼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보시는 파일이 제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빌드가 없을 겁니다. 빌드를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것이 mix depth get update mix update update 하고 다음에 all 옵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mix depth update all 옵션을 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실행을 시켜놨으니까 뭐 빠른 속도로 쫙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mix actor 다음에 creator죠. 데이터시면은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DB를 구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럼블 리프 has already been created. 럼블 리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믹스가 아니죠. CD asset 다음에 npm install 하는데 옵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pulse 옵션을 넣어줘야 pulse. 여기서는 여기 대시가 두 개가 들어갔고 업데이트 올 여기는 대시가 하나예요. 폴스에는 그래서 폴스 옵션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요 에셋 폴더에 있는 여기 뭐예요 요 저 패키지 JSON에 있는 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구동하는 거죠. 구동하는 것은 IX S mix 피닉스 서버죠. 피닉스 서버 하면은 이렇게 IX 환경과 그리고 피닉스 서버를 구동하는 것 둘 다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가 실습해 볼 완성본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로컬호스트 4000번이에요. 팔로 커맨드 클릭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4000번 디폴트가 4000번이에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파이와 비밀번호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나요? 이따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기다려보죠. 자, 기다리는 중에 수업 내용을 공부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 지금 우리 다룰 내용은 이 파트 1 Building with Functional MVC 여기서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문장도 흘릴 것 없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올 한해 2020년도 들어서 한 5권 정도 책을 봤는데 그 5권 중에서 정말 특출하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제가 이미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완성본 말고 완성본 말고 완성본은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수업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New User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배트맨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배트맨하고 그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뭐 이렇게 비밀번호 6자리 이상으로 지정을 해뒀어요. 왜 이렇게 지정했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ew user 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다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동영상도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watch 비디오 보시면은 이런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베스트 뉴 카메라 뭐 트릭스에서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다 놓은 거예요.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플레이 버튼 동작이죠. 이건 지금 제가 가져다 둔 영상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가져다 두고 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애노테이션도 있죠. 애노테이션에 글자를 뭐 헬로 해서 포스트를 하면 지금 제가 배트맨으로 로그인했잖아요. 배트맨이 헬로우라는 거 하는 것이 또 있고 슈퍼맨으로 로그인했을 때 글 쓴 것, 배트맨 주피터가 로그인한 것, 다음 울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울프람은 아니에요. 얘는 로그인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그 로그인한 상태로 글을 썼을 때 이 왼쪽에 시각이 있잖아요. 이 시각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댓글에 달렸던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처음으로 돌리면은 릴로드 할게요. 릴로드 하면은 지금 요 세 개의 댓글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세 개의 댓글만 달려 있습니다. 슈퍼맨, 주피터 돼 있죠, 그렇죠? 플레이를 시키면은 요 플레이되는 시각에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쭉쭉 밑에 쭉쭉 계속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영상이 플레이되는 시각과 댓글이 이 코멘트가 달린 시각이 서로 동기화되어서 요 영상의 뭐라 해야 되나 플레이되는 시각에 맞춰서 댓글이 표시되도록 나타나는 거. 요게 첫 번째 우리가 구성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피닉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 정도는 했었는데 이 댓글과 실제 비디오 간의 동기화, 시각을 동기화시키는 것은 안 해봤잖아요. 그걸 이번에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다른 건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울프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울프람. 얘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사용자 중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맨, 주피터, 배트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울프람 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니까 얘는 AI 인공지능 시리 아이폰의 시리 같이 답변하는 엔진이에요. 질문 답변 그죠? 그래서 슈퍼맨이 What is the secret of the universe? 유니버스 우주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울프람이 42 4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42가 우주의 비밀이냐니까 히치하이커즈 가이드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가이드라는데 책에 42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혹시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 있나요?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라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영화니까 그 영화부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 자동 응답 엔진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해야 될 거, 구성해야 될 시스템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 이건 좀 간단할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영상을 공유하고 코멘트를 추가하며 그리고 코멘트 각각의 코멘트를 한글로 적은 게 이상하네. 코멘트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입력 시각과 비디오 플레이어의 시각을 동기화하는 가지고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AI라든가 혹은 뭐 시리 아이폰의 시리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울프람 알파와 같은 자동 AI 응답 엔진을 사용자로 추가하여 자연인
자연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네. 근데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이번 이 책 교재에서 진행하는 샘플입니다. 굉장히 샘플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니까 나중에 요걸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오픈이시 캠퍼스라고 하는 캠퍼스라는 게 있죠. 캠퍼스라는 라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이걸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언제 얼마나 공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 학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일종의 자율 학교를 구성해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삼성 갤럭시 X20 울트라라고 하는 영상이 지금 왔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피닉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을 수가 있죠. 피닉스 프로그래밍 중에서 351번 영상이 올라가 있다. 그죠? 351번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제주 고등학교의 슈퍼맨 그리고 뭐 경북 고등학교의 주피터 혹은 부산 대학교의 뭐 배트맨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 뭐 어떤 피닉스의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피터가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슈퍼맨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피터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주피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종의 AI 교수 울프람이라고 하는 AI 교수가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가져와서 학습자에게 답변해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AI 교수와 사람 교수와 AI 교수와 그리고 일반 학습자들이 하나의 영상을 두고 학습 영상이 되겠죠? 하나의 학습 영상을 두고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거죠. 그죠?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또 실시간 시스템이잖아요.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슈퍼맨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주피터는 서울에 살고 있고 배트맨은 뭐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 있고 그죠? 울프람은 웹 인터넷에 어딘가에 있고 그죠? 서로 지구상에 서로 상이한 곳에 위치한 자연인들과 AI 머신이 서로 하나의 영상을 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눈 것들이 기록으로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1년 전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영상을 봤는지를 다 보게 되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가 내 나이 때 공부했던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이 영상을 수학의 기초 그죠? 수학에 있어서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수업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남겼던 엄마가 남겼던 그러한 질문들을 20년, 30년 뒤에 아들이 보면서 같이 또 공부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니까 컴퓨터는 계속 바뀐 IT 정보는 계속 바뀝니다만은 수학의 미적분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바뀌잖아요. 그죠? 20년 전의 미적분이어서 지금의 미적분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두고 세대를 거쳐가면서 서로 학습을 하고 그 질문 답변 남겨놓은 것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면서 하나의 어떤 학교로 되나 실시간 시스템과 어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매우 새로운 학습 인프라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끝나면 이 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실습으로서 진행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 교육 인프라를 구성할 겁니다.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오픈에시 캠퍼스 프로젝트가 되죠.